네, 여러분, 맨유와 린치의 경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1차전이 5대0으로 맞아요.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냥 하는 느낌이었어요, 경기. 맨유 네. 입장에서는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지쳐 있는 주축 멤버들 쉬게 하는 거. 왜냐하면 유로파도 요 경기 이기고 그윗 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데, 이 상대가 저는 바샥세이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샥세이르가 아니라 지금 코펜하겐, 그러니까 쾌베나운이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 경기부터는 이제 단판 토너먼트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봤을 때, 체력적으로 보강해 줄수 있는 휴식 시간을 줄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적 시장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적 시장에 제이든 산초 얘기는 지금 뭐 지속적으로 언프린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잉글랜드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가격 차이가 심하다. 근데 사이먼 스톤은 요즘에 최근에 워낙에 그 구단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는데, 독일 쪽 언론에서도 추워크 단장이나 아니면 뭐 키커 같은 데서도 약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인급 영이 말고 지금 우리가 그 정상 같은 걸할 때도 맨유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주전과 비주전의 전력 격차가 좀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를 쭉 보면서 아, 여기 얘로는 서브 안 되겠다, 얘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좀 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이갈로, 얘는 1월까지 계약인데 그때까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장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선수 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맨유를 좋아하는, 선천적은 아니죠, 후천적이죠. 예, 선천적으로 맨유를 좋아하는 거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네. 보자마자 이제 맨유 좋아, 태어나자마자. 어쨌든 맨유 팬이기 때문에 나이도 본인이 서브를 해도 크게 무리 없는 나이인데다가 오늘 경기도 봤지만 이거는 맨유에서 이렇게 등져주고 플레이해주는 선수가 별로 없고, 서브에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스트라이커를 찾는 게 최근에 어렵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저는 딱 좋다고 봐요. DJ 서브. DJ 딱 서브. 그리고 수완제에서 넘어온 가격 생각하면 얘는 서브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이든 산초든 그린우드든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서브 딱 좋고. 링가드? 링가드는 만약에 거액의 오퍼가 온다, 그러면 이제 내보내면 되죠. 마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마타는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딱 옆에 이 후토크를 하는 중에 이 전반전 주요 장면으로 나오는데, 너무나 쉽게 아무리 마타가 왼발잡이를 할지라도 오른발로 가볍게 밀어줄 수 있는 것도 한 서너 번 실수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마타는 에이징 커버가 너무 일찍 와서 88년생 치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선수들이 이 조합으로 뛴 적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 경기 내용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솔샤르 감독에게 앞으로 내년 시즌에 유로파리그 좀또 앞으로 나가면서 또 경기를 하던가 아니면 내년 시즌을 바라봤을 때 뭔가 보여줘야 되는 선수들인데, 그렇죠. 네, 전반전에는 별다른 예. 네. 모습들이 없었다. 특히나 맥토미니는 재계 이후에 폼이 안 왜 이렇게 안 좋았었는데, 좋니, 맥토미니? 이번 경기에서도 좋지가 않고, 프레드는 뭐, 예, 저는 결국에는 나중에 챔스까지 생각을 하면 60경기 정도는 뛰어야 되는 이 팀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바이, 예, 지금 맨유가 다른 센터백도 구하는 걸로 봤을 때 바이에 대한 신뢰도 높고, 맥과이어가 그 중에 나왔다는 거는 맥과이어는 무조건 믿을맨이다,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맥과이어를 제외하면 믿을 센터백이 없다, 좀 이렇게 보이고. 이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골키퍼 서브로 있으면 존나 괜찮죠. 만약에 서브에 만족한다면 저는 이거는 좋다고 보이고, 브랜던 윌리엄스는 좀 키워볼 만한 풀백이니까 그렇다 치고, 포수맨사 강성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쪽으로 들어온 움직임이나 피지컬적으로 이런 거는 뭐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맨유 풀백 서브로 보더라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많은 맨유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뭐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레어드? 이런 선수들이 그 브랜던 윌리엄스를 왼쪽으로 밀려나가게 만든 선수라면서. 그래서 지금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는 다니엘 제임스, 이갈로, 프레드, 로메로, 그러니까 서브급 선수들 중에 이 정도가 괜찮고, 나머지는 오늘 경기에서 지금 전반만 놓고 봤을 때는 기량 미달. 포스맨사 같은 경우에는 운동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아. 이 피지컬이 좋아. 몸이 성주 네,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기동력이나 이런 것도 좀 살릴 수 있는 선수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경험이 너무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축구를 조금 뭐 스마트하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몸의 능력을 못 살리는 거지.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경기 솔직히 뭐 저도 문제 없어요. 5대0으로 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 경기의 어떤 종합 스코어가 바뀔 일은 없지만 솔샤르 입장에서 이적 시장에서 어떤 멤버를 데려올지 그다음에 어떻게 팀을 다음 시즌 꾸려갈지를 감안했을 때 아 요거는 안 되겠다 싶은 선수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전반전이었습니다. 야, 전반전에 슈팅이 맨유 두 개, 린치 일곱 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후반전은 뭐 또 편하게 보죠 뭐. 네. 네. 어! 와! 와! 이런 골이 터지네요. 와! 이러면 교체 좀 하나? 그렇지 않을까? 나는 이 경기를 솔샤르가 패배하게 두진 않을 것 같은데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와! 링가드! 떤다 링가드. 아 링가드 뭐 빨리 와라. 왜 이렇게 안 오냐? 어 왔다. 야 이게 근데 진짜 그래도 주전 들어갔다고 움직 그 뚱크 들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다르네. 와 어떻게 들어갔냐 방금 슥 하고 들어가네. 마찰이야. 저 좁은 공간에서 들어가는 거 진짜 잘하잖아. 야, 주전은 주전이야. 이거 주고받는 거 봐봐. 와 이거 완전 달라지잖아. 들어간 지 지금 몇 분 됐냐? 그래 해맑은 표정. 네 맨유 린치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 어쨌든 맨유가 이겼어요. 이렇게 네.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서브가 나왔다 하더라도 솔샤르가 이 경기를 무승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무승부도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아무리 전 경기를 크게 이기고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8강 4강 3경기만 이기면 되잖아요. 3경기만 이기면 유로파 리그라는 어쨌든 그래도 UEFA 대항전 큰 컵을 딸 수 있는데 분위기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특정 몇몇 선수들에게는 휘식을 주는 게 맞지만 경기를 흐름을 이어간다는 면에서 승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승리를 잘 가져갔습니다. 후반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몇몇 교체가 있었는데 폭바가 들어간 것도 있었고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들어간 것도 있었고 마샬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비교적 폭바와 마샬은 주전급 선수, 주전 선수고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는 그냥 뭐 이제 한번 그래도 기회를 주는 네. 정도의 느낌. 그리고 타이트총이랑 맹기 이 선수는 이제 경험을 쌓는 용도로 넣었죠. 처음에 전반전에 좀 좋지 않았던 게 마타가 오른쪽에 가 있었을 때 활약이 그냥 그랬었는데 후반전에 들어서는 마타를 중앙으로 옮기고 링가드를 왼쪽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링가드가 왼쪽 측면에서 접고 들어온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괜찮았고 마타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아무리 에이징 커브가 왔다 예전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본인의 클래스랑 맞는 선수가 있을 때는 주고받는 움직임이 좀 나오잖아요. 그게 마샬이랑 보여준 장면이 하나 나왔었죠. 그러니까 후반 들어서 이제 원래 주전급이라고 분류되던 선수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경기를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다 지배했다 그건 아니지만 뭔가 한번 보여줘야 될 타이밍에는 이 선수들의 어떤 그 기량을 잘 발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페레이라 안드레스 페레이라 좀 자신감 있게 드리블을 치더라고. 오늘 링가드랑 네. 안드레스 페레이라가 자신감 있게 경기를 했어요. 링가드는 골도 넣었고 그래서 교체됐을 때 느낌이 아 나 더 뛰고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막 불만 어린 표정은 아니었지만 조금 아 나 더 뛰고 싶은데 이런 표정이 있었고 안드레스 페레이라도 그 노란색으로 탈색한 걸로 막 뭐 턴하고 그러면 안쪽으로 근데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보여줘야지. 이 선수들이 결국에 방출이 될지 맨유 남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남는다면 이런 모습 보여준다 그러면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컵 대회 리그컵 이럴 때 분위기를 또 탈 수 있는 거니까 이어갈 수 있고 만약에 그리고 설사 이 선수가 매각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잘해줘야 몸값도 잘 받고 본인도 나가서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건 굉장히 좋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맥토미니의 폼이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전반 후토크 때도 얘기했지만 이 선수는 주축으로 뛰어줘야 되는 선수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꼭 주전 멤버가 아니더라도 잉글랜드 선수고 쭉 맨유의 어떤 충성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 스쿼드 자원에서 나중에 뭐 또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폼으로는 좀 어렵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다 좋은데 활동량도 좋고 다 키도 좋고 그런데 발밑이 투박한 게 좀 흠인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폼을 올려줘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성주 포수맨사는 여전히 좋지 않았고 맹기를 봤습니다. 맹기 잠깐 나와서 한 번도 몇 번 했어요. 근데 네. 생긴 거 자체는 굉장히 좀 수비수답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폭파 동생 마냥 생겼어요. 네, 근데 뭐 신체 조건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맹기랑 레나드 뭐 그 풀백이었던 선수 이런 유스 선수들을 기대하는 맨유 팬들이 많은데 뭐 한 번도 아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이렇게 경험 쌓는 건 좋은 거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는 별다른 게 없어요. 일단 이 경기 끝나고 올라가서 만나는 게 바샥세리를 잡은 코펜하겐 쾨베나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올라간다고 봅니다. 아, 코펜하겐 잡는다? 왜냐 쾨베나운은 잡는다고 봐요. 아, 근데 저는 그 중요한 게 단판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변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 돼요. 네, 어떻게 될지 긴장하고 해야죠. 네, 오늘도 인터밀란 헤타페에게 질 뻔, 비길 뻔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1-0 상황에서 상대에게 PK를 내주면서 네. 상대가 이제 헤타페가 못 넣어서 2-0으로 결국 이기게 됐는데 호레몰리나가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단판은 아무도 몰라. 진짜 너무 어려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만 하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다만 결승은 저쪽 레그에서 올라오니까 인테르, 뭐 레버쿠젠 이런 팀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요쪽은 4강 가면 붙을 팀이 세비야, 로마, 뭐 울버햄튼 이런 팀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려워요. 어렵지. 8강은 쾨베나운은 잡는다 치더라도 4강부터는 맨유도 이제 신경을 쓰고 빡 가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맨유가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라고 보거든요. 유로파에서. 그래서 신경 쓰고 올라가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체력을 잘 관리해준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봤지만 주전급 선수가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잖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옴과 동시에 맨유는 본인들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체력 관리 잘해서 쭉 가서 솔샤도 이거 유로파리그 만약에 우승한다. 그럼 뭐 메이저 대회 하나 우승하는 거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다음 시즌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